김수지 감독, 박수홍 감독팀 각각 선수 한 명씩 생존. 이상민 감독팀 선수 두 명이 살아남아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과연 누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 저희예요? 아... 네? 저희냐고요? 아니 뭐 그쪽이 뭐... 아유... 아 그럼 저는 이쪽을 밀어드릴 테니까 이쪽이 조금만 더 싸우시다가 저희는... 아 이게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걱정인데 히든 때문에 보신다면 저희는 정말 히든을 이쪽에 쓰게 저희 힘을 몰아드리겠습니다. 밀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밀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답답하게 보세요. 야 못모실 수가 아주... 아니 무슨 그 못모실 수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밀어주겠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섭하네. 야, 야 눈치 빠르다 눈치 빠르다. 아, 이, 야 이상민 진짜 눈치 빠르다. 아, 씨. 너야 무조건 너야. 네, 아 무조건 너라면 너는 정해놨지 아까 전에. 네. 이세진 씨를 한번 떨어뜨립시다. 우리만 아니면 되는데. 아 이세진 씨랑 붙지 않을까? 이제 이상민 감독님 안세아 씨의 다음 공격 상대를 좀 발표해 주시죠. 안세아 씨의 다음 공격 상대는? 네. 야, 백퍼너야. 백퍼너야, 백퍼. 뮤지 감독님의? 네, 뮤지 감독님 팀의. 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소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 아... 올해 19년 차. 성우 생활을 하고 있는 성우 소연이라고 하고요. 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계기는 역시 겨울왕국에서 엘사라는 캐릭터 연기로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요. 안나, 날 위해 널 희생한 거니? 사랑? 그래, 바로 사랑이야.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히든을 선택하겠습니다. 와. 오. 아, 나오자마자. 우리가 작전 잘 써야 되거든요. 히든 쓰면 돼요. 이 사람은 그냥 히든이 끌어뜨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이 사람을 그냥 눌러주면 아, 소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히든. 뮤지 감독님께서 굉장히 아니, 어처구니가 히드, 없다는 저희가 히든을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먼저 외쳐 히든은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제 히든은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소연 씨가 첫 곡부터 히든 가수를 상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선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네. 그렇다면 혹시 네. 그 가수분을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선곡을 할 수도 있나요? 잠시만요. 아, 그 아니, 혹시라도 제가 아는 가수가 나오면 장점이나 뭐 네. 단점을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가수분이 올라온 다음에 선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하하!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나요? 부셔버리겠다. 이상민 감독팀 안세아 씨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줄 히든카드 나와주세요. 와! 야! 야! 누구야? 누구야? 우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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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틀 이선이라고 부르는 댄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잘 아는 가수가 다행히 나왔습니다. 지금 선곡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어떤 선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모르고 네. 안에서 막 춤을 추고 혼자 막 놀았어요. 많이 빠졌는데요.
네. 춤은 출 대로 췄으니까 발라드를 했으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장르에 구분이 없이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선택한 곡은 유지 감독님의 선택은요? 박효신 씨의 눈의 꽃. 눈의 꽃. 아 그렇군요. 당시에 그 드라마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많이 불렀었던 곡이기도 했는데 겨울왕국 엘사하고 분위기도 맞게 뮤직감독님께서 잘 아는 곡이고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 이상민 감독님 팀을 대신해서 나와주셨는데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사 성우 소연대 이상민 감독님의 히든카드 벤 승부 시작합니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찌됐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노래할 경우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곡 한번 그냥 멋있게 부르신다고? 말만이래, 말만. 그러신 거죠? 네. 우리 성욱의 히든카드야. 알겠습니다. 비록 정말 가수를 상대하게 된 조금 운이 나쁜 경우이긴 하지만 잘하면 저희에게 행운의 여신이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편하게 부르면 돼요. 네. 편하게 부르면 되죠. 제가 히든카드로 온 만큼 꼭 안세아 씨 목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다 했어. 고래의 춤은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 마이크죠. 왜? 하이파이브 하자니까 마이크를 주시네. 진짜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아 이거 무서워. 잘하면 저희에게 행운의 여신이 따라주지 않을까. 히든 카드로 온 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5점마다 놀래. 아, 저걸 보는 사람도 놀래. 자, 벤 씨가 11대 2로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막 무리하게 생목으로 열심히 노래를 해봤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네. 떨어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뮤지 감독님 3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 성우분들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출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네네. 추억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댕씨 온 김에 I remember 그 노래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살짝? 살짝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무반주로요?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릴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상민 감독님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승리를 하셨고요. 벤 씨,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벤 씨 이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 차 벤이에요, 벤. 아이씨, 뭐야. 들어가요. 뱅뱅뱅.